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찍어볼 영상은요. 보이시나요? 엑스박스 360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헤일로 리치 버전이에요. 나온 지 오래된 거죠, 뭐. 이 게임 자체가 벌써 몇년 전에 나온 게임이죠. 제가 원래 엑스박스 360이 있어요. 그 초기 버전 하얀 거, 흰둥이. 있는데 그 하드디스크가 하나는 없고, 또 나머지 하나는 60기가 버전이라서, 하드디스크를 늘리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도중에 이걸 사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하드디스크가 너무 비싸더라고. 그 250기가가 팔긴 팔아요. 팔긴 파는데, 얼마였더라? 한 3,000엔, 4,000엔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살라 그러는데. 근데 얘가, 이게 한정판인데요. 9,580엔에 샀어요. 옥션에서 9,580엔인데 250기가 하드디스크도 달려 있고, 그리고 한정판 패드가 또 두 개나 들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얘가 6,000엔이 더 비싸긴 하지만, 그 그냥 그 하드디스크 250기가짜리 그 하나 사는 것보다 6,000엔은 더 비싸죠. 근데 패드 하나 달려 있죠. 거기에다가 한정판 36 엑스박스 360까지 들어 있죠. 그러니까 엑스박스 360에다가 한정판 패드에다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6,000엔에 산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드디스크 그 3,000엔, 4,000엔짜리를 빼버리면은 거의 6,000엔, 5,000엔에 산 거지. 이 하드웨어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싸게 샀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요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책상이 작아가지고. 상태도, 이거 판매자는 깨끗한 거라고 좋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한번 보면 알겠죠? 이렇게 열면은, 보이시나요? 이게가 이제 한정판 본체죠? 받침대가 이렇게 있네요. 빼고, 빼고. 그 안에 내용물 부속품이, 설명서. 설명서 있네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는, 아답터죠? 아답터. 그리고 AV 케이블. 이게 초기형 그거랑 호환이 되나? 이게 그냥 AV 케이블이에요. D단자도 안 달려 있고 HDMI도 아니네요. 그 초기형에는 차라리 D단자가 달려 있었는데. D단자는 그더 이상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달지를 못한대요. 본체에다가 그게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무슨 법 때문에 아날로그로 고화질 출력을 못하게끔 금지를 시켜놔서 그래요. 얘는 이제 그 헤드셋이네요. 유선 헤드셋. 전원 케이블 선이죠. 그리고 예, 요게 이제 한정판 패드인데, 이거 판매자분은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대. 미사용이래. 자기가 따로 패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요. 깨끗하네요. 진짜 사용 안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믿겨지네. 깨끗합니다, 아주. 그리고 요 안에 배터리도 들어있어요. 이거 쓰라고 이렇게 넣어줬나 보지? 배터리 넣어서. 배터리가 아니라 건전지죠, 탄산.
자, 그럼 얘는 뭐 얘는 아예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따지도 않았네. 여기도 배터리가 들었네요, 이 안에. 건전지. 깨끗하네요. 진짜 새거 같아요. 예. 네. 새 패드야. 잘 샀어. 네. 잘 샀다. 아니, 이거 패드 하나만 살라 그래도 3,000엔, 4,000엔씩 하던데? 그럼 이거 엄청 싼 거 아닌가, 진짜? 거기다 한정판 패드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한정판 패드 두 개죠? 그럼 그것만 해도, 패드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6,000엔이야. 그러니까 본체는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쳐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본체를 한번 봐야죠. 본체는요, 요건데요. 아, 이쁘네요. 본체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깨끗하네요. 이 물건 쓴 사람이 아주 꼼꼼한 사람인가 봐. 새거 같아. 물건 관리를 잘했네요, 아주. 근데 여기 이렇게 얼룩이진 건 원래 이런 건가? 닦으면 지워지는 건가? 아니면 원래 모델이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얼룩이 있는 건가? 그건 모르겠네요. 이거 새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테두리에 뭔가 얼룩이 있어. 원래 그런 건지. 아무튼 본체도 뭐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해요. 잘 산 것 같아.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은 패드가 한정판 패드가 두 개니까 그 패드 하나 살려면 3, 4천엔 하거든요. 그 3천엔이라고 잡으면 패드 두 개면 6,000엔이에요. 그쵸? 거기다 하드디스크 이거 250기가 달려있죠? 그럼 그 하드디스크 250기가가 3,4,000엔이에요. 그것도 그럼 만약에 좀 싸게 해서 3,000엔으로 잡아. 그러면 패드 두 개에다가 그 하드디스크만 생각해도 9,000엔인 거예요. 그럼 이 본체를 공짜로 샀다니, 공짜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본체를. 본체랑 무선 헤드셋이랑 뭐 이런 각종 케이블, 이걸 다 그냥 이게 공짜로, 보너스야. 그러면은 뭐 9,580엔이 전혀 비싼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암튼 요번에도 잘 산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요거 지금 옛날에 사용하던 저 360도 참 아무 문제 없고 잘 작동하거든요. 상태 아주 좋은데 하나 그 흠이 60기가라는 거, 하드디스크가. 얘 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할수 있으면 그걸 그냥 계속 쓰면 좋은데, 암튼 안 되면 이제 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250기가니까 게임을 여러 가지 많이 깔아놓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